최신 기출문제 10회 이론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보기 1번.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및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죠? 수익비용은 아닙니다. 수익비용은 손익계산서. 보기 2번.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거 손익계산서죠? 예. 보기 3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부채에 해당한다. 자본입니다. 자본. 그럼 4번이 정답이겠네요. 보기 4번.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및 주석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이거 이전 기출문제에서 있었던 겁니다.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항목 중에서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이익 계산 과정에 포함되는 것은? 영업이익 계산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여기까지 빼면 첫 번째 매출총액이 나오죠? 여기서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이 됩니다. 여기까지 외우셔야죠, 뭘. 보기 1번. 외상매출금 관련 대손상각비. 판관비인데. 정답 1번이네요, 곧바로. 예. 2번. 유형자산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죠? 이거 영업의 비용이고요. 계산하고 관계없음. 보기 3번. 단기 투자 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말 결산 시기에 발생한 평가익. 그 대표적인 거 단기 매매증권 평가익 있잖아요. 이거 영업의 수익이죠? 그래서 영업 외니까 영업이익 계산은 꼭 관계없어요. 보기 4번. 업무와 관계없이 공익단체 무상으로 금품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이잖아요, 이거. 영업의 비용이죠? 다 영업 외입니다. 영업 외. 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세물은 홍수로 인해 재고자산이 유실되었다. 다음 중 유실된 재고자산은 얼마인가? 기초 8만원, 매입 102만원, 당기 매출액 80만원, 매출 총 이익률 20%. 20% 이익을 붙인다는 말이에요. 기말 재고 실사 금액 10만원, 창고에 10만원이 있대. 유실됐다면 이 금액하고 일치가 안 돼야 되겠죠? 예, 창고에 있는 거. 유실됐으니까 장부 있는 거는 이렇게 안 돼야 되죠. 예, 장부 있는 거하고, 예. 안 맞아야 유실되죠. 실제 이것밖에 없다는 말이고, 장부에는 이거보다 더 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실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에서는 이거 보니까 매출원가를 알아내면 되겠네요.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작년에 팔다 남은 기초에다가 당기 매입액, 그 다음에 기말 이거 빼면 팔린 거죠. 기말이 이게 장부 금액입니다. 이게 장부 금액. 이게 장부 금액이고,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을 비교하는 건데, 분명히 안 맞아야지 돼요. 실제 창고에는 10만원밖에 없는데, 장부상에는 10만원보다 더 많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조금 이해 되십니까? 그럼 매출원가를 알아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걸 모르니까, 기초는 8만원, 도하기 당기 매입액은 102만원, 그 다음에 장부상, 이 기말 재고는 여기서 알아내야 돼요. 매출액이 80만원이고 이익을 20% 붙인 거다 그랬으니까 매출원가는 80만원 곱하기 20%가 이익이니까 80%, 0.8. 64만원이죠. 64만원짜리 가져다가 80만원 판 겁니다. 88에 64, 예. 자, 그래서, 자, 이거, 장부의 금액은 얘로 구할 거니까, 예. 이쪽으로 넘기고 이쪽으로 하면 되겠죠? 예. 8만원 더하기 102만원 더하기 64만원 하면은 46만원이 돼야 되네요.
46만 원이 돼야 되는데 1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창구에 실제 있는 건. 그럼 얼마가 유실됐어요? 예, 36만 원어치 유실됐다.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유가증권 하면 보기 3번에 있는 것처럼 지분증권과 채무증권 유가증권이죠. 지분증권은 주식이고 채무증권은 뭐예요? 사채, 국채, 공채. 얘네들이 유가증권입니다. 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했습니다. 보기 1번 상품권은 회계상 유가증권에 해당된다. 정답입니다. 회계상 유가증권은 이거라니까요. 주식, 사채, 국채, 공채. 상품권을 발행하면 선수금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유가증권 아예 들어가지 않아요. 왜? 보기 2번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손익은 미실현 보유 손익이지만 단기 손익에 반영한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익은 수익으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하잖아요.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보기 4번 유가증권의 손상차손 금액은 단기 손익에 반영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좀 나올 만한 게 매도 가능증권 손상차손 이런 거 있죠. 예. 대표적인 거. 예. 좀 중요한 건데. 예. 자, 문제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이거 보면 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해야 되는 거죠. 부채로 인식.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직 부채 아니다. 자, 이걸 조금 숙지한 상태에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보기 1번 충당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의무의 이행을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맞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기 2번 충당부채 명목 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 예. 네, 이런 표현에서 배웠던 내용이네요. 보기 3번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 틀렸어. 보기 4번 현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 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추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답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관련 범위 내 조업도에 따른 온가이다. 온가 행태에 따른 분류로 알맞는 것은. 행태는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른 분류죠. 보기 4개가 행태에 따른 분류죠. 총원가만 보시면 되는데 생산량이 지금 증가되고 있네요. 총원가가 같이 증가되면 변동비인데 일정하네요. 고정비가 되겠습니다. 3번. 고정비의 종류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많이 만들든 적게 만들든 똑같이 내는 거. 뭐 보험료, 뭐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뭐 재산세, 세금과 공과 이런 것들 조금 더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제품의 제조원가로 구성하지 않는 것은? 제조원가는 제조하고 관계되면 다 구성하는 거죠. 공장 직원의 특별상여금, 원재료를 공급하는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 원재료, 공장 직원, 제품의 광고 선전비, 공장 건물의 재산세. 3번인데요. 예. 광고 선전비는 비용이죠. 비용. 즉 판관비. 판관비입니다. 제조원가하고 관계없어. 자, 다음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한세실업의 보조 부문은 수선 부문과 동력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로 영역을 주고받고 있다.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각 부분이 다른 부분에 제공한 용역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이 기간 동안 수선 부분과 동력 부분의 발생 원가는 각각 2만원, 3만원이다. 상호 배분법에 의하여 보조 부문 원가를 배부할 경우 연립 방정식으로 올바른 것은? 단 수선 부분의 총 원가를 X, 동력 부분의 총 원가를 Y라 한다.
상호 배분법은 서로 주고 받는 겁니다. 용역의 수수관계를 완전히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할 때 방정식 세워서 한다고 그랬죠. 자, 수선 쪽을 X라고 그랬으니까 X는 수선비 금액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2만 원. 이렇게. 더하기. 자, 수선이 동력한테 전기를 공급받을 건데, 동력한테 공급받는 전기를 알아보면 되죠? 동력이 수선한테 전기를 20% 공급하고 있으니까, 20%, 0.2. 동력을 Y라고 그러니까 Y.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 마찬가지로 동력은 자기 거 3만 원에, 수선한테 받는 거, 30% 반다고 그랬으니까 0.3x 이렇게 놓고 풀면 된다라고 그런 거죠. 정답 4번이네요. 이렇게 해서 푸는 겁니다. 예. 다른 것보다 계산이 좀더 복잡해요. 그래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기초로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제조지시에서 넘버 5번 제품에 배부될 제조간접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 자료를 보니까 실제 배분법으로 계산하라고 돼 있네요. 예정이 아니니까 실제 점. 실제 배분법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배부율, 실제 배부율부터 구하는 거죠. 실제 배부율은 실제 발생된 총 제조 간접비 2만 원이라고 돼 있네요. 예. 2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실제 발생된 전체 총 배부 기준 직접 노동시간 500. 얘가 나오면 2번. 그 실제 배부율 곱하기 배부 기준 해당되는 제품의 배부 기준이죠. 5번 제품의 배부 기준 직접 노동시간. 5번 제품의 직접 노동시간 40시간입니다. 40. 그러면 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48 이렇게 되고 나누기 500 하면 4416, 1600원 되겠네요. 2번 되겠습니다. 10번. 종합원가 계산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아닌 것은? 보기 1번.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짓게 한다. 정답 1번입니다. 그 문제가 좀 쉽네요. 예. 개별 원가잖아요.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는 거는. 종합원가는 한꺼번에 하는 거죠. 개별 작업별로 짓게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보기 2번. 원가 요소의 분류가 재료비와 가공비로 단순화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예, 간접비가 발생되지 않죠.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똑같은 종류의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거니까. 개별 원가 계산이 직접비 플러스 간접비로 계산하는 거죠. 연속적으로 대량 맞고. 4번. 동일한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은 동질적이라는 가정. 평균화 과정에서 기초화의 제품 원가가 계산된다. 맞아요. 예.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영세율은 0%로 과세. 과세사업자죠? 면세는 면제. 면세사업자. 부가세 면제된 것. 보기 1번.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도 선택에 의해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면세사업자가 혹시 수출을 하게 된다면 면세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죠. 보기 2번.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니까 부가세 신고 안 하고 공제 때는 환급받을 수 없죠.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므로 얘만 공제 또는 환급받습니다. 2번 잘못됐어요. 3번. 영세율 적용을 받더라도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등 납세 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그렇죠. 얘도 과세사업자거든요. 예. 보기 4번.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게 맞아요.
자, 다음에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면 부가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1번, 매출 할인. 이거 포함 안 되죠? 빼는 거잖아요. 보기 2번, 반환 조건부 용기 대금. 이거 포함 안 되죠? 용기를 반환하는 거니까. 비반환 조건부 용기 대금이 포함되는 거죠. 용기를 반환해야 되므로, 용기 값은 물건 가격에서 빼야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보기 3번, 대가와 구분 기재된 종업원의 봉사료. 봉사료, 대가하고 구분 기재돼서 표시되어 있다면 공급가격 포함하죠? 아, 대가하고 포함되어 있으면, 네. 대가하고 구분이 안돼 있으면, 지금 포함되는 것은 그랬으니까, 대가하고 구분 기재되면 이건 빼야 되는 거고요. 잘못 말했습니다. 예. 보기 4번.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 할부로 판매하게 될 경우 이자가 붙게 되면 그 할부에 따른 그 이자는 물건 가격에 포함된 겁니다. 따라서 공급 가격에 포함되는 겁니다. 4번입니다. 이해하고 헷갈리면 안 돼. 연체 이자하고. 연체 이자는 대금을 갚지 못해서 발생된 이자고 물건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이건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두 개를 구분하시면 돼요. 연체이자고 할부 판매 이자고 예. 네,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의제 매입세 공제에 대한 내용이다. 올바른 것은 의제 매입세 공제 이론은 꽤 많이 나옵니다. 네, 보기 1번 의제 매입세 공제는 구입한 원재료에 대한 한도 없이 전액에 대한 의제 매입세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한도가 있죠? 한도 있어. 네, 틀렸어요. 그래서 35% 이거 과세 표준의 35% 한도. 좀 외우시면 좋고. 보기 2번. 의제 매입세 공제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할 때도 공제받을 수 있다. 맞죠? 예. 예정 신고할 때는 그 공제율만큼 다 공제받고, 확정 신고할 때는 한도를 비교해봐가지고, 예, 정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정 신고할 때도 신고하고, 확정할 때도 신고하고, 예, 그러면서 각각 공제받습니다. 보기 3번, 간이과세자는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도 공제 똑같이 받는 거죠. 보기 4번, 개인사업자인 음식점은 농어미로부터, 정규증빙 없이 농어미로부터 구입 시 의제 매입세 공제 받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농어미로부터는 정규증빙 없이 사오는 것도 공제가 되는데, 단, 음식점은 안 되죠. 제조업자만 해주잖아요. 제조업자만. 농어민한테는 이거. 제조업자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4번도 틀렸어요. 3번이 2번만 맞습니다. 자, 14번을 보겠습니다. 조금 문제 푸실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되는 이론편을 좀더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설명을 아주 자세히 할 수가 없으니까 이론을 공부하고 난 상태에서 문제 풀이를 들으셔야지 이해가 됩니다. 그 시간이 안 되면 본인이 푸시고 그다음 이해가 안 되는 것만 문제 풀이를 들으셔도 되고요. 14번입니다. 소득세법상 온천징수 대상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시험에 많이 나온 거는 온천징수 대상이 아닌 기타 소득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온천징수 대상이 아닌 걸 외우면 되는 거니까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죠? 온천징수 대상이 아니잖아요. 정답 3번밖에 안 남네요. 그럼 나머지 이세개 온천징수 안 하고 무조건 뭐 하는 걸로 외웠어요? 이게 종합과세 되는 거다. 무조건 종합과세. 무조건이죠, 무조건. 이렇게 외우는 거라고 그랬는데.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이런 뜻이죠. 그런 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제 항목을 나열한 것은, 즉,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공통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 일단, 모든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인적공제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소득이 있는 그 자는 인적공제를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적공제, 여기, 가나, 여기 있는 보기를 먼저 골라야 되겠네요. 나머지 인적공제가 아니니까. 가나가 있는 보기는 이렇게 됩니다. 1번 아니면 4번이죠. 1번과 4번의 차이는 마냐, 다냐 이건데, 다는 연금 계좌고, 연금 저축 있는 거 말하는 거고, 마는 신용카드죠? 신용카드는 근로소득자한테만 공제하는 거고, 사업자는 이거
경비로 처리되는 거잖아요. 필요 경비로. 기부금도 그거 마찬가지고. 사업자는 이걸 경비로 들어가야죠. 경비로. 자, 그러면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 이거에. 전부 다 4번입니다. 이렇게 푸셔도 돼요. 연금 계좌 세액 공제, 근로소득, 사업소득자, 공제로 받는 겁니다. 공제로.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